텃밭갱생 브이로그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산골에 사시는 70대 어머니를 위해 감성 텃밭갱생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이 깁니다. 빨리 볼게요. 일단 보면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손이 안갈 영상이거든요. 제목 썸네일 좀 만지셔야 돼요. 내용도 좀 만지시고. 이거 뭐죠? 이 이상한 트랜지션 뭐지? 이거 그거 같은데? 모프컷? 모프컷 쓰지 마세요. 모프컷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뭐죠? 예, 일단 편집. 너무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젠 연통을 교체할 차례. 오디오가 나안 들리는 건가? 예, 오디오가 목소리가 들려야죠, 최소한. 목소리 안 들리는 것도 아쉽고. 이거 너무 뿌옵니다. 이거 카메라 좀 앞에 닦으셔야 돼요. 카메라 안 닦은 티가 납니다, 이것도. 약간 시골 생활이면은 시골 생활의 그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고 너무 날것의 느낌? 여러모로 콘텐츠적으로 아쉽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딱 봐도 이분만의 아는 산골 생활의 장점, 단점 7가지를 알려준 영상 같은데 솔직히 안 궁금해요. 산골 생활보다는 뭐 전원 생활? 이거 이렇게 제목을 하셔야지. 앞에 그게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 앞이 아니라 전부였네? 이러면 안 돼요. 내용을 전달을 해야지. 영상 보고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하면 안 되죠. 내용을 시청자들은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시청자들은. 예, 이렇게 내용,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주려고 하면은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시청자들의 뇌 속에 영상을 뭐 텍스트든 소리든 뭐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숟가락으로 입에다 넣어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거의 다 왔다. 그 다음. 아이엘 말고. 자, 그 다음, 최우선님입니다.